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예요. 두둥.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는요, 바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 유튜브 구독자분들 행운 포켓몬 운세 봐드리기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오늘 여기 보시면은 네, 픽셀몬 럭키블럭 20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걸로 오늘 시청자분들의 운세를 봐드리면서 이제 뭐 저기 보이시는 이 트레이너와 경기를 붙을 겁니다. 곧 이 뜻은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다는 뜻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누구누구 이렇게 선택이 됐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독자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과 제 눈에 조금씩 띄시는 분들을 일단 선정을 위주로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민규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샤! 파우리! 아, 뭐야. 파우리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분 운이 별로 오늘 안 좋으신가봐요. 자, 일단 파우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켓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간희님이십니다. 자, 까보도록 할게요. 샤! 와우! 리피아! 야, 얘 개죠? EV가 이제 진화 했을 때 나오는 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초깨비님 열혈팬님입니다. 예,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 럭키블럭. 야, 그래도 야, 이거 봐봐. 잡다한 것들이라 해도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가 뜨네요. 자, 럭키블럭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운빨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가 봐요, 이분도. 돌사. 자, 일단 이거는 기본 세팅인 것 같은데, 근데 딱히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레몬 캔디님이십니다. 자, 까보죠. 피콘? 피콘. 에헤이, 피콘. 별론데.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마라카드님입니다. 샤! 활화르바. 근데 오늘 전설이 안 뜨냐? 이거 애매하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은 우리 업선님이십니다. 갑니다! 샤! 포니타. 에헤이, 오늘 포켓몬이 예상외로 잘 안 떠주네요. 에헤이.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파오리, 리피아, 피콘, 활화르바가 떴네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레벨 50으로 오랜만에 맞춰보고 저 상대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 자, 그러면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을 입어서 저 녀석을 이겨보겠습니다. 도전! 자, 먼저 가라 날생마! 뭐야? 초깨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가뭄의 특성 발동. 아이, 그란돌이잖아! 야, 이게 뭐야! 레벨이 그래도 55잖아. 그렇다면 열어! 무조건 화장 상태를 입혀버리지. 야, 뭐야. 아, 이거 가뭄 효과 때문에. 이거 서로 이거 피해 엄청나네. 잠시만요. 그러면 물 타입이 없는데. 그럼 파우리! 오케이, 일단 화상으로 죽이고. 자, 가라! 에어 슬래시! 잠시만, 너무 약해. 가라, 소콘! 소콘, 참기! 소콘은 참고 있다. 자, 오케이.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요. 오케이. 가라! 부부! 약하네. 가라, 미러숏! 이거 소콘 너무 약한데? 가라, 활화르바! 활화르바! 니트로 차지! 물타입이었지? 벌레 먹음! 그렇지! 레쿠자! 니트로 차지! 안 돼! 가라, 날생마! 연어! 그렇지, 화상! 일단 화상 입혔고. 플레어 드라이브! 헉! 가라, 리피아!
리프 블레이드! 아, 너무 약하잖아. 칼춤! 아! 그냥 파울이! 에어 슬래시! 그렇지! 찌로크! 자, 에어 슬래시! 안 돼! 파울이! 야, 이거 지겠는데? 잠시만. 그냥 밀어슛! 아, 애매해. 보복! 그냥 대폭발! 으아! 찌로크는 쓰러졌다. 모든 포켓몬이 쓰러졌다. 으앗! 잠만. 이제 총 다섯 마리 꺼내지 않았나? 야도킹, 찌로크, 레쿠장. 그런, 아. 얘 오늘 다섯 마리 준비했는데. 졌네요. 아, 어떡해. 야, 기다려봐. 일단 얘 트레이너. 아, 진 거 맞죠? 자, 얘 보면 루브도. 아, 루브도 한 마리가 남아있어서. 아, 아쉽게도 졌네요. 아, 참. 이길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아쉽게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다음 경기 때 여러분들 제가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경기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아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이렇게 다음 경기 때 여러분들의 댓글로 이렇게 봐가지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댓글이나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씨! 저번인가요? 제 이름은 초도이. 꿀잼이지요.